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취업난은 더 이상 청년층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인생의 이막을 준비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경기도 노인 일자리 경진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최창순 기자입니다. 지난 20년간 시설 설비를 해온 63살 김원식 할아버지. 새로운 일을 찾는 것보다 그동안의 경험을 살릴 수 있는 기업을 찾아 면접을 왔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이 써주지도 않고 이런 데도 많은데 여기 와서 보니까 상당히 나이 먹은 사람들도 일자리가 많이 있다는 걸. 다른 쪽에선 어르신들이 직접 만든 제품을 판매하는 부스도 운영됐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건 전통 빛깔인 오방색에 알록달록한 장신구들. 왕고를 꼬아 만드는 우리 전통 공예로 명맥을 잇기 위해 어르신들이 직접 강화도까지 가서 전수해온 겁니다. 허물었어? 마음이든지 이제 이렇게 손 놀림이라든지 노인네들 가만히 우두거니 앉아있는 것보다 좋잖아요. 자꾸 움직이니까. 경기도 노인 일자리 경진대회가 오랜 규모를 늘려 수원 실내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일자리 참여를 원하는 어르신들을 비롯해 구인업체와 기관 등 3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다양한 어르신들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걸로 근본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어떤 일자리에 참여하고 계시는지를 오늘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2004년 2만 5천 개로 시작해 24만 개까지 늘어난 경기도 노인 일자리 사업. 인생의 이막을 준비하는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는 직업을 넘어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CTV 최창순입니다.